그 시절 이 거리 곳곳에는 어떤 음악의 선율이 울려 퍼졌을까요? 그 소리를 상상하며 걷다가 도착한 곳은 호프브루 왕궁 성당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특별한 미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오늘 왕궁 성당 미사의 성가대로 참석한 이들은 다름 아닌 천상의 목소리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빈 소년 합창단입니다. 게다가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과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합창단이 함께 협연을 한다는군요. 사실 미사보다는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의 지휘자인 헬무트 프로샤워 씨도 이들과의 연주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오스트리아 음악을 대표하는 이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지휘자인 헬무트 씨도 1942년 빈 소년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음악 학습의 결과가 이렇듯 천상의 소리를 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9살에서 14살 사이의 남자 아이들로 구성된 빈 소년 합창단. 아직은 장난기 많을 나이지요. 그렇다 보니 어른들도 지치는 미사가 장난기 넘치는 아이들에겐 더 지루하게 느껴지겠지요. 500여 년 전 궁정 성당 성가대로 출발한 빈 소년 합창단. 세계음악의 거장인 슈베르트와 하이든도 이곳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활동할 당시에 빈 소년 합창단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소년들이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의 일이지요. 천상의 하모니가 이 성당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미사가 끝나갈 무렵 빈 소년 합창단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공연. 성당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 그들을 보러 온 관광객들을 위해 짧은 노래 한 곡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공연은 그렇게 짧게 끝이 났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좀처럼 가까이 볼 수 없었던 귀인 소년 합창단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소년들의 일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철저한 수련을 하기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어린 소년들인데 그 생활이 힘들진 않을까요? Ist das nicht streng bei euch zum Beispiel in Augarten zu leben und singen und studieren? Ja, teilweise schon. Ja, schon, okay. Wir haben schon viel Programm am Tag. Also wir haben 2 Stunden Probe am Tag, jeden Tag. Ja? Oh. Und am Samstag 3 Stunden. Ah. Und Schule haben wir 8 Stunden am Tag. Also es ist nicht wenig los. Das ist 10 Stunden lang? Mhm. Oh, das ist sehr anstrengend. War euch einmal in Korea? Ja. Ich schon? Ich noch nicht. Also du warst nicht? Ich war noch nicht. Aha, wann warst du? Ah, das war 2005 oder 2006. Vor 4 Jahren ungefähr. Ja, als ich in der 1. Klasse war. Aha. Wie lange warst du in Korea? Das war ungefähr 1 Monat. 어쩌면 이 소년들이 미래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